오늘은 촬영장까지 자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기로 했는데요. 아이고, 이거 죽고 이거 언제랑 올 거야 이거. 20분이나 기다리시니 이거 깜빡 나버렸나? 기사님 어디 놀래 가시냐? 야 아저씨 거기서 뭐 햄수아? 예? 뭐 햄수아? 아이 버스 기다리면 마시게. 아 버스 무사용 안 하시고 이거. 아 시간 대사 올 거 아니고 한 게. 아이고 나 지금 20분째 기다리는 수당이. 아이고 뭐 오면 빵꾸 나버리세요. 어이 기사 어디 밥머리 가버리시냐? 이제 그거 몰람시냐? 이제 전화하면 바로 온다게. 바로 와마시? 네게. 버스가? 어. 그건 무슨 어린 세상이고. 아 이거 얼마나 이분들이 도민 배우가 아니죠? 그렇죠. 예. 아. 아이고. 그 부르면 오는 버스 이름이 뭐고 안 그냥? 없어 버스. 없어 버스. 빨리 없어. 빨리 없어. 아, 그래서 없어 버스군요. 부르면 신속하게 달려온다는 옵서 버스. 한번 타러 가볼까 마시? 콜택시처럼 부르면 오는 버스가 직접 와서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옵서 버스가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부르면 태우러 온다는 옵서 버스가 서귀포시 남원읍에 떴습니다. 버스도 부르면 오는 시대가 됐군요. 제주도에서 예. 대중교통 수요가 적은 교통 취약 지역에 고정적으로 버스 노선을 개설하는 대신에 이용자가 부르면은 승객이 있는 곳까지 버스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서귀포 일대는 남원읍 일대에 넉 대의 버스가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시범 운행 기간으로 이제 해보는 거군요.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옵서 버스는 주민이 적고 범위가 넓지 않은 농촌 마을에서 교통 편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전화나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어플로도 이렇게 이렇게 콜이 가능한데요. 이번에는 직접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 안녕하세요. 저 옵서 버스입니다. 삼촌 어떤 거 도와드릴까 마시? 아 예. 여기 저 금호 리조트인데요. 네. 금호 리조트에서 신흥 12 리사무소로 가려고요.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콜센터로 전화해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말하고 정류장에서 기다리면 되는데요. 실제 이용을 해보니까 얼마 기다리지 않았는데도 바로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어? 바로 왔다.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5분도 안 기다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기사님. 아이고, 와, 아, 쾌적하고 너무 좋다. 야, 자, 저 혼자 탔는데 만원 버스 네. 같은데. 호라이. 사실 근데 버스는 다 좋은데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좀 힘들고 시간 맞추기 이게 어렵다는 게 있는데 이렇게 부르면 온다는 거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용하기가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옵서 버스는 이렇게 신청이 있을 때만 운행하기 때문에 마을 정기 운행 버스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남원읍에서는 주로 읍사무소를 가거나 리사무소, 남원읍리 포구, 태흥초등학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병원이나 가까운 대형마트를 갈 때도 저녁에 하교하는 학생들도 옵서 버스를 이용해 보면 어떨까요?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환승 할인도 되고 제주 교통복지카드를 갖고 계신 어르신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좋죠. 안녕하세요. 어느새 신흥 12 리사무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흥 12 사무소 정류장은 67번. 외워두면 좋겠죠. 옵서 버스 덕에 저도 편히 촬영장 도착. 반갑습니다. 나 알아듣고 가. 어디서 말 밥 먹지 가. 알아듣고 가. 오, 있는데요. 제주도 연예인이에요. 네. 옵서 버스 우리 탈 거. 이제 탈 거? 이제까지 안 타봤 맛이? 사람 불러도 옵니까? 예? 한두 사람 불러도 옵니까? 예, 맞습니다. 농협에도 같이 있어요. 농협에도 가지고. 아유 어디든 다 갈 수도.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으세요, 어르신들이. 오늘 그거랑 나가 이거 홍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몰라서 우린 못하네. 저희들 경로당에서 저희들 한 5, 60명 모이고 모여서 저 우리 회원님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해서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드려도 교육 드려도 나이 드시면은 그렇죠. 아 지나면 또 금방이죠. 그렇죠. 뭐,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아 사실상 제가 경영을 안 해보면은 아무리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맞아요. 옵서 버스에 대한 어르신들의 궁금증 첫 번째.
우리 집 앞으로 지리수당에 경은디 우리 집 앞이 부르면 올 수 있어 봐. 그렇죠. 궁금하죠. 예, 집 앞에도. 대답은 아니요. 옵서버스는 정해진 정류장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종종 집 앞으로 와달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류장에 붙여진 옵서버스 번호를 외워두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정류장이 번호가 있네요. 옵서버스의 정류장 번호. 여기는 9번. 그냥 숫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니었어. 숫자로 얘기해도 알아두셔야 돼요. 확인이 되겠군요. 옵서버스에 대한 궁금증 두 번째. 예, 서귀포 갈 5일장에 갈 때도 예. 부르면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게. 대답은 아니요. 아. 현재 남원읍의 옵서버스는 태흥리일 때와 인근 지역만 가능해서 서귀포시까지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옵서버스 노선표를 확인하고 예약해 주세요. 더 확대될 거라 믿습니다. 네. 옵서버스에 대한 궁금증 세 번째. 혼자만은 여러 사람이 탐심인 부담하실 건데 혼자만 타자면 또 그것도 부담되고 뭐 차가 올 건가 안 올 건가 불러도 될 건가 말 건가 그렇게 해놨을 게. 한 사람도 이용 가능합니다. 맞아요. 형국 씨도 아까 혼자 탔죠. 혼자도 콜버스를 부를 수 있다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 주시면 저희 언제든지 전화 받고 선생님들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빠르게 탑승시키고 안전하게 하차시킬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봤는데요. 나 그저께 전화해봤신디 나 우린 사투리 써보니까 잘 알아먹지 못해내 안 온 거. 편안 못 타주게. 그러셨군요. 이 점이 개선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성호스입니다. 삼촌 어떤 거 도와드릴까 마시? 어? 서울 콜센터에서 제주도 분을 이제 채용을 하셨대요. 실제로 콜센터에서는 제주도 실제로 제주도에 살고 계신 분들을 채용을 해서 상담 응대를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 방언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장벽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최대한 많이 다가가기 위해서 더 부드럽게 유연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꼼꼼하네요. 계속해서 또 다른 애로사항을 들어봤습니다. 아니 옵서버스 있는 거는 알았는데 왜 못했느냐면은 예, 전에서 보통 요 옵서버스 시간 오하여 될 시간에는 우리가 밖에 가서 일할 시간이라서 그리고 또 좀 낮에 좀 노는 시간에 나와서 하니까 시간이 안 되더라고. 현재 옵서버스는 낮 시간대에는 운행을 하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형마트나 병원처럼 이용자가 많이 가는 곳은 정류장이 없더라도 목적지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호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목적지가 같으면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승객을 태워주면 좋겠다.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었으면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르면 달려오는 옵서버스. 아직 시범 운행 기간이라 여러 의견들 잘 청취해서 더 좋은 서비스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 어르신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이만한 교통수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방구동은 이때까지 버스를 한번 다니지 못하고 저 한 근래야 그 잠깐 일래 하루에 두세 번 다니는 시간이지. 아마 이런 기회에 아마 없어 버스가 있으니까 아마 방구동 분이나 우리 신년이 분들 우리 다 노인들이 편안한 게시리 교통에 불편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부탁합니다. 네. 옵서버스 많이 이용해주세요. 고맙습니다.